제가 30대 초반에 하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하셨는데, 그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참으로 컸었고, 그러시면서 그때 계시하신 말씀들이 계시의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지, 정말 이렇게 노트로 기록된 것이 이렇게 쌓일 만큼 이렇게 컸었는데, 그때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오늘 이 성회와 상관된 말씀의 부분만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떻게 복음이 변질되고 어떻게 인본주의적으로 물질주의적으로 변질되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식어져 가고, 완전히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셔야 되는데, 주님은 밖에 세워놓고, 그냥, 그야말로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의 회라고 할수 있는 그런 교회로 변질되어 가는 그런 양태에 대해서 계시의 말씀으로 주시면서 실제 앞으로 변질되어 가는 교회의 상황들,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이 떠나가시고 주님이 아니 계신 상황들을 신랄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말씀 중에서 오늘 성회와 상관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공산화를 위해서 엄청난 그 악한 자들의 회가 많은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절대 공산화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통한 하나님의 복음의 새로운 역사는 다시 확장되고,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일으켜 세우시는 역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적으로 제 마음으로 박영호 목사님을, 우리 사모님과 함께 제가 참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 중에 한 분들입니다. 저는 성격상 어떤 제 마음에 있는 것을 표출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진실하게 이렇게 품고 있는 형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도 목사님한테 제가 이런 표현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로 제가 오늘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예배하게 되니까 너무나 감동스럽습니다, 여러분. 또한 가지 감동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요 계속 임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중에 진정으로 종교인의 중심의 각도에서가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곧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확실한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기도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러분의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무너진 제단, 거룩함을 잃은 대한민국, 성령의 역사가 없어진 대한민국, 그러나 그 가운데서 살아남은 교회, 앞으로 오늘 박영우 목사님께서 칠천용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칠천용사와 같은 그런 숨겨놓은 내가 앞으로의 세대, 앞으로의 시대를 위해서 거룩하게 세우는 종들이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면서,
박용호 목사님께서 이 광주의 복음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한국의 교회 개혁을 위해서 정말 일반 사역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헌신과 희생을 하고 계신데, 이것 또한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지어주신 십자가입니다.